사실은 저희가 잘 몰랐는데 말이죠. 뮤지컬 쪽에서는 우리 저 박할린 씨 하면은 정말 요리 잘하는 분으로 소문이 나 있다고 하네요. 요리를 하는 게 제 휴식이었어요. 아기 때부터. 그래서 토요일 날 나가서 재료를 다 사요. 특히 베이킹을 좋아해서. 일요일 날 하루 종일 아침 새벽 5시, 6시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요리해서 그다음에 다 나눠주는. 그러니까 그게 제 스트레스 해소? 저 박할린 씨가 해주신 음식 드셔본 적 있습니까? 저 먹어봤어요. 오키나 파이나 뭐. 저는 마카로니 앤 치즈하고요.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레몬 케이크랑 케이크, 우리 렌트할 때 레몬 머랭 파이. 레몬 바.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마카로니 앤 치즈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그거는 근데 남아가지고 뭐 그냥 한 거야.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 거야. 피칸 파이 한국에 제 거. 아, 그럼 오늘 피카파이 좀 할 곳이지. 아, 우리 아침 보게. 하려고 했는데 냉장고를 들고 가버렸어. 맞네. 또 박할린 씨 냉장고 안에 또 어떤 재료들이 있을지도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예. 자, 이번 주도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대진을 먼저 정하고 냉장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킴, 레이먼킴, 유현수, 미카엘. 박할린 씨가 원하는 희망요리 공개해주세요. 박할린 씨의 희망요리입니다. 투데이스 스페셜 박할린 요리. 머리하러 가면 저 어떻게 해달라고 안 하거든요. 저 그냥 눈 감고 있어요. 그냥 뭐 알아서 해주세요. 저한테 어울리는. 그래서 어느 날은 싹둑 잘려올 때도 있고 갑자기 파마를 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맡기거든요, 그분한테. 그래서 저를 즐겁게 해주실 원하는 마음의 대로의 요리를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채소 판타지야. 원래는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조금만 들려주시면 그거 선택하시는 셰프님들은 꼭 그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채소 판타지야. 야, 오, 느낌이. 느낌 너무 달라. 달라, 다르시네. 야. 예. 제가 캘리포니아 남부 쪽이라 저희는 싱싱한 야채와 신선한 프레쉬하고 상큼 발랄한 채소 요리. 그렇죠, 저. 예야. 채소가 막 이러고 있어요. 예.